내용을 보면요. 525페이지인데요. 525페이지인데 여기 오는 동안 이렇게 보시면 여기 포스트잇도 하나도 없고요. 볼펜을 그은 자국도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아마 제 책장에 있는 새 책같이 이게 거의 한다 이래요. 그리고 포스트잇이나 줄을 그은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 제 개인적으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1톤의 무게 정도의 무게로 그어요. 그거를 수아미 베다 바라띠께서 같이 아마 하신 거를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네소타대 교수셨고요. 산스크리스토 교수셨고 최우수 교수셨고 이게 철학 전공 하시면서 이제 강의도 하셔야 되고 논문도 하셔야 되고 책도 쓰셔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맞물리는 부위가 있었던 것 같아서 교수들을 보면 이렇게 껴놓는 이유는 아마 논문과 강의할 때 필요한 부분과 제자들을 위한 나무늄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시람 선생님들이 제대로 잘 읽는 게 포스트잇이라든지 뭐 긋는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공책이 정말 학생답게 아주 깨끗한 책에 옆에다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공책으로 그래서 한권 이상을 거의 뭐 고3 학력고사 공부하듯이 또 옛날 사람이네요.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그 책을 보면서도 나의 삶의 습관을 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중에 뒤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책을 보는 습관을 보면서 돌아볼 때 용기가 필요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로써 이제 칸트는 다 마무리하고 헤겔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요. 예, 그래서도 이 부분을 좀 정리해드리고 갑니다. 사실 정답은 없기 때문에요. 예, 특히 철학 같은 경우 정답이 있다 그러면 철학을 안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그걸 정리해 보셔도 좋고요. 그냥 숨의 숫자를 하나에서 열까지 세면서 뇌를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그만합니다. 손바닥에 열을 냅니다. 머리부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내가 자신감이나 용기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들을 안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면의 빛에, 내면의 향기에, 내면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목 뒤를 마사지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아슈람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들을 다 맞으셨기 때문에 거의 다 맞으셔서 그 나라에서도 뭐 이제 8명까지 모이게 한다. 그 확진자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만든 어떻게 보면 삶의 업그레이드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에게 박수를 좀 쳤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또 국뽕이라고. 근데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요, 한 2,000명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단 강의실에 공연하듯이 쫙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거예요. BTS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또 BTS 유엔에 가서 또막 했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를 모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2,000명 정도가 넘게 앉아서 그 강의를 듣고 밥을 먹으면서, 책상을 갖다 놓고 먹으면서도 들을 정도로, K 문화를 모르면 이제 뭐 미국의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요. 그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 정도가 상황이 된것 같아요. 지금 백신 상황이 이렇게 좋아진 것도 우리 각자 한명한 명이 만든 좋은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직 백신, 저도 2차 접종이 다음 주에 이제 있는데요. 그렇게 상황이 안 되셨던 분들은 백신을 빨리 맞아서 이 상황을 같이 잘 넘어갈 수 있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